우리는 사랑의 콜센터 촬영장에 있는 스태프로부터 아주 특별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영탁과 탑유가 최근 사랑의 콜센터 촬영을 마치고 촬영장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태프는 PD가 게스트의 문제로 촬영 중단을 요청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성 게스트는 촬영 중 갑자기 울어서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여가수는 탑6 멤버 중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영탁을 가장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대답해 스튜디오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탁을 처음 만난 여가수는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탁이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잔 노래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감동받아 팬이 되었습니다. 여가수는 저는 영탁님처럼 다른 사람을 우상화한 적이 없다. 빅스타 같은 사람이라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출연 제안을 받고 나서는 생각도 안 해 바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영탁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 울었습니다. PD는 탑6과 게스트에게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촬영을 중단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탁은 항상 남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고 영탁과 협력한 연예인들도 그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26일 밤 10시 방송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68회에서는 톱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노래와 연기 모두 갑벽한 실력으로 중무장한 뮤벤저스 정영주, 소냐, 김호영, 나비, 손준호와 눈과 귀를 호강시키는 무대를 펼칩니다. 이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